기후변화로 인해 가을로 접어든 9월에도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블룸버그와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북서부를 중심으로 가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7일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잉글랜드 남동부 위즐리에서는 낮 기온이 32.6도까지 올라 지난 6월에 32.2도를 넘으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사상 첫 9월 폭염 기록이 나왔습니다. 벨기에 기상당국은 5일 연속 낮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폭염으로 규정하는데 수도인 브뤼셀 남부 관측소에선 지난 4일에서 8일 기온이 25도를 넘었으며 이 중 사흘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벨기에 왕립 기상연구소는 1892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폭염은 모두 48차례 있었는데 이번 폭염은 9월에 나온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당국은 가장 더운 오후 시간에는 실내에 머물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도 파리는 10일 최고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는데 이는 평년 기온보다 9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